대학 2년차 수업 중에서 1차 의료기관 자동화 분야에 대해서 이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들이 1차,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차 의료기관 해서 보통 이제 1단계 진료가 글자가 너무 작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1단계 진료, 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에서 이제 2단계 진료, 그리고 또 3단계 진료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로 진행되어 있는데, 1단계는 주로 이제 진단과 간단한 처치에 이른바 의원급입니다. 의원급이고, 이제 2단계가 병원급인데, 이 의원급에서 진료되는 그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IBM에서 구현했죠. IBM의 왓슨 API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부분이죠. 여기서 이미 프리스크립션에서 이미 상당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그암 진단률이 거의 99%에 이루는 거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요걸 저희는 이제 리눅스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왓슨과 같은 그러니까 진단 다이어그노시스죠. 진단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요것이 지금 현재 지금 2012년까지 나오고, 이게 좀 상당히 어떤 역사 오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미 왓슨포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미 시스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2018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진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존의 IBM에서 구현한 수준까지 우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또 IBM에서 여기 관련되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데이터나 라이브러리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공부하기 좀 좋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의 진단하는 건데, 환자의 어떤 데이터들, 진료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 MRI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라든가, 혹은 입안, 목의 어떤 상태, 그리고 체온, 그리고 혈액 배양 검사와 같은 그런 데이터 정보를 넣었을 때,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진단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대학 2년차의 수업이고, IBM 수준까지는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 됩니다.